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엄청난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다은이 인어공주 되는 날! 다은이가 공수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셀프 스튜디오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은이를 인어공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일단 한참 자고 올게요. 안녕! 자, 여기 택배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여기에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들어가자. 인어공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여기 궁금해가지고 얘네는 꼭! 이렇게 와요. 안녕, 눈 인사하면서 걸어오네요. 뭐 하세요? 이게 궁금해. 어허, 안돼, 가세요. 짜잔, 받아. 제조 쿠션, 진주 조명 등등등. 벽에다가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 등등되어 있는 매직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얘를 고자. 나도 괜찮은데. 틈을, 틈을. 너 절대 놓치지 않는 야옹이. 저리 가. 가라. 이렇게 배경창이 완성이 됐고요. 바닥을 또 꾸며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조명까지 지금 세팅을 해놨고 아기가 일어나면 바로 할 거예요. 바다에 물 같은 걸 표현하는 그런 건 같아.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이런 느낌. 노란 조개. 오, 벌써 바다 느낌의 물씬이네요. 다음 친구가. 다행히 여기서 우리랑 사진 찍는데. 오, 해마. 색깔은 색깔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물속을 표현한 거죠. 와, 나름 분위기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진주 조명이 있대요. 와,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이게 진주가 예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게요. 꼬리! 꼬리! 아, 귀여워. 머리. 꼬리가 두 개야. 가발도 있어요. 공주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짧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따라라따 따라라따 왕관까지 이렇게 Under the sea, Under the sea. 공주님께서 기상하셨습니다. 예. 자, 공주님 의상을 이제 갈아입을 건데요. 입어보고 바로 해보자. 짜잔. 따라. 왜 안 웃어주냐 나 이런 거 하면. 와, 쉽지 않네. 점점 자세가 무너져가는. 자, 다은아, 우리 촬영하러 왔어요. 과연 전문가가 해주는 촬영은 다를까? 다르겠지. 아직도. 생각 좀. 생각 좀. 생각 좀. 예쁘고? 요게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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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치랑은 다르다 진짜 인정.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짱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다 끝났는데요. 아 너무 잘했고 역시 전문가는 다 이유가 있다. 촬영하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맞아 맞아. 그쵸 우리 둘이 할 때 죽을 뻔했잖아요. 카메라 엉망진창. 이제 바로 셀프와 전문가의 차이. 다음에 또 오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더 귀엽나요? 하나씩 골라주세요.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